본 노래방은 난방시설이 부실한 관계 이 시간 응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열심히 놀아주실 분들입니다. 거북이의 터틀맨 지희씨, 금비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예. 오늘 볼륨 여러분들께 네. 네. 각자 소개해주세요. 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날씨가 네. 많이 추워졌죠. 네.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북이 터틀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둥이 금비예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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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역시 비를 좋아하는 네. 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뭘 해도 어색해요. 아유, 안개 없나? 왜 이렇게 뜨뜻한 일이 그랬지? 아 밖에서 홍이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좋아. 아! 네. 네, 어, 지금 네. 호응이 뜨겁습니다. 밖에 지금 견학 오신 분들인가요? 예, 서울여대 신방과 학생분들이 지금. 아, 서울여대. 어, 네, 지금 아주 파릇파릇하고 미모가 아주, 네. 어, 지금 터틀맨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네. 네. 어디? 그 눈이 보여, 지금? 커져도 별로 안 보이는데, 이거? 어휴.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지난 8월에. 네. 네. 지금 이 우러나 탬버린을 이 그 거북이 멤버 여러분들이 만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 재밌게 놀으셔갖고. 아, 네. 진짜. 그리고 사실 네. 여담인데 3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이 손발이 저려가지고. 네. 아니 근데 네. 허리 힘이 없어가지고. 언니 여기 뭐냐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휴식을 좀 취한 날, 오, 예. 어 에너지가 좀 재충전된 날 항상 부르세요. 아. 네 오늘도 역시 신나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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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내일은 네. 스케줄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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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라디오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아, 아, 너무 오늘... 솔직하니까 우리 네. 아 이따 그럴 걸 그랬다. 네, 네. 저도 내일 라디오밖에 없어요. 아, 아. 이거 설마 이거 하나? 네.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건강은 별 문제 없으시고. 네, 아,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좋아졌어요. 네. 네. 좋고 또 이렇게 마인드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니까 네,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프고 난 다음에 세상 좀 틀려 보이셨죠? 네, 네 그렇죠. 좀 그런 건 이제 무거운 얘기인데 네. 굉장히 좀 초월해야 된다 그러나요? 좀 많은 걸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네, 겪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도 아프셨다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항상 저는 뵈면 걱정이 좀 됐었어요. 무대에서 많이 뵀었거든요. 네, 저희 홍대에서 네, 네. 네, 많이 뵀잖아요. 저희 그저께인가도 네. 저번 주에도 뵀었죠, 길에서. 네. 네. 어디 길에서? 어디서 봤어? 예. 길? 어머, 아, 예. 기억을 못해주시네. 아니, 알아요. 알아요, 장난이지. 우리 항상 비즈백에서 이렇게 네,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잖아요. 네, 네. 네. 어, 네. 근데 왜 화장실이야, 맨날? 어떻게 근데 인연의 끈을 한 번은 제가 네. 이어보려고. 나.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오버하면 평소 팬이었어요. 네. 메이비 씨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저도 팬이에요. 노래 너무 좋아요. 메이비예요, 이거예요. 네, 아유, 창피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오늘은 막 입김도 나오더라고요. 네, 내일 더 춥대요. 정말요? 예. 볼륨 여러분들도 좀 따뜻하게 내복도 좀 꺼내 입으시고. 내복. 네. 내복이 그게 진짜 실용적이고 맞아요. 정말 좋은 거. 웃으면 난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럼요. 아줌마도 보였나? 아니, 나도 내복 입거든. 네. 내복은 네. 쫄바지라도 받쳐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힙합 바지 안에 쫄바지 입어요. 정말.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힙합 바지는 이렇게 뜨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그렇죠. 춥거든요. 그럼요. 남자분들 입고 있는 거. 자, 재미없다. 네. 남자분들 이러시면서 스타킹 하나씩 꼭 신으시더라고요. 팬츠 스타킹으로. 진짜. 저는 맞는 게 없어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러나 탬버린 네. 거북이의 터틀맨 지희씨, 금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세 분이, 이제, 세 분의 노래 네. 듣기 전에 네. 세 분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저희 뮤직 칵테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네. 리믹스를 해주시는 코너가 네. 있는데, 제시곡으로 리믹스를 해주시는데, 네. 박사장, 이사장, 김사장, 이렇게 세 분 가명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면은 세 분께서 이 세 분 중에 그 최신형 휴대폰을 받으실 분을 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저희 또 가명으로. 이게 참 앞서가는 방송입니다. 네, 그럼요. 핸드폰도 지금 핸드폰 비싸던데. 네, 그럼요. 지금 아유. 보조금도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나를 네. 주면은 내가 더 잘 놀 텐데. 내가 엄연히 내지 말라 했지. 그러지 마! 지금 아무리 스케줄이 없어도. 지금 동영방송에 와가지고. 네.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 비는 거 없나요, 여기? 네. 싸게 저희가, 예. 좀 빈 방 없나요? 네. 네, 오늘 제시곡은요, 핑크쿨의 네. 새마을운동가 조성모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요. 자, 심사를 준비되셨습니다. 네. 멋지시죠? 이야, 네. 잘한다. 그럼 김 사장님 리믹스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지금 아마추어 분인가요? 네. 오. 김 사장님 리믹스입니다. 굉장하고. 잘 기억하고 네. 계시다. 이 사장 리믹스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사장 리믹스 네. 이병열차 안에서입니다. 네. 자. 혀들 내두를 지지를 치고. 이분은 직업이 그죠? 직업. 그냥 일반인들이세요. 그냥 청취자. 오. 그냥 노시는 분들인가요? 노는 거나,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직장은 있지만. 네. 안 놀고 집에서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해요.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매주 놀래요. 그니까. 네, 그러면 박사장 믹스 바로 이어서 네. 들을게요. 네. 네. 박사장 믹스입니다. 새마을 네. 운동으로. 네. 아, 왜 이렇게 잘해? 이거 한 분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세 분이.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김 사장, 이 사장, 박사장입니다. 네. 결정 마음속으로 하셨어요? 잠깐만. 어떤 분으로 할지? 네. 아무래도 네. 작곡가 그러니까 지켜서 아 제가 그 예전에 그 말을 하면 내 이렇게 안 해도 고속도로 리믹스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야 이거 엄청나네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음반을 내도 섭외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요 지금 안 해요. 회사 문 닫았어요. 근데 최소한 네. 한 2만 장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어렵다는 굉장합니다. 네. 네 이분 연락처 있죠? 네 연락처 있습니다.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이, 근데 그 리믹스의 그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리믹스도 분명히 있는 곡을 가지고 하지만은 네. 제2 창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 리믹스를 하신 분의 그 아이디어나 네. 아이템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예. 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하신 분이 이 사장님이죠. 아, 이 사장님.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민 씨. 아, 신민 씨라고 하네요. 네. 근데, 근데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예요. 지금 나머지 두 분도 굉장한 실력인데 그냥 제 주관적인 저희 판단으로 네. 예, 그게 편파적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등으로 당선된 신민 씨께는 네. 휴대폰 보내드릴게요. 아, 네, 지금 예. 여기 거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관객 네. 여러분이 네.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는 입장료는 어때? 네. 아직 안 해줬으면 나갈 때 저희 네. 450명. 노래는 작으로 또 관객이 있어야 돼. 흥이 나잖아요. 아니 네.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관객이 계시고 저희만 놀잖아요. 그럼 오디션이 돼요. 아, 다 같이 놀 거예요, 저희. 아, 진짜? 네, 그럼 지켜보겠어. 노래는 안 노나? 해야 돼. 오, 놀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한 말이야?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북이 네. 여러분들의 네. 노래 들을까요? 네. 네, 네. 야입니다, 야. 네. 와, 아 진짜 야, 거북이의 네. 노래는 진짜 많은 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네. 되는 거 네. 있죠. 네. 이게 조금 크게 불렀지. 아니 뭐 마이크가 안 열어주시면요. 아니 저는 크게 불렀는데 네. 네. 마이크가 닫혀 있더라고요. 신눈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또 메시지, 밝은 메시지를 네. 담고 있어서 네. 요즘 사랑에 관한 슬픈 얘기들 많잖아요, 노래 가사에. 근데 네. 너무 밝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작사가가 밝아요. 아유, 그러니까 네. 너무 밝으시고. 작곡 작사가. 네. 아, 밝은. 네. 밝은데 왜 동글? 밝고 넓어요. 네. 네, 소리 내서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극적이시다. 숨죽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팬 여러분들한테는 밝은 노래 들려드리는데 네. 활동하면서 지치거나 여름 내내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풀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 먹어요. 그냥 먹어요? 잘, 네, 자고. 잘 먹어요. 네.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네. 살은 한 번만 드셨나요? 그럼 이상하게 더 많아요. 분명히 먹기는 3인분을 시켜서 셋이 똑같이 먹는데 네. 나중에 와보면은 그릇 세 개가 전부 제 앞에 와 있고 예. 그러니까 두 분은 너무 마르셨어요. 아 우리 막내는 많이 말랐는데요. 저는 네. 안 말랐어요. 오 말 아까 다리를
오, 다 말랐다고. 이 언니들이 참. 근데 아까 다리를 봤는데 너무 마르셨어요. 아니, 다리 알밖에 안 보일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네. 애창곡들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다음 곡은 또 지희 씨가. 그니까. 예. 네. 또 의외의 곡이래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아, 근데 분위기가 안 맞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유, 오늘 분위기 딱 좋아요. 예, 네, 그니까 저희 응원군. 오늘 그 한국 성인가요계 협약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성인가요계 평정한. 예, 지 신인 가수 제트입니다. 오, 지희 씨입니다. 박수! 네. 자, 한번 떠나봐요. 푸른 언덕에 외나는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빈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 어둠이 깊은 밤 중에 시원한 밤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자, 소리 질러! 언니! 언니!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남자 길에서 종종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났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아니요 신났죠. 신났죠.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볼륨 가족들도 난리가 네. 났습니다. 함께 떠나요. 까 막 이렇게 김남혁 씨가 이렇게 해주셨고 아 다들 아유. 가사를 그냥 다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따라 부르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신날 때 할 수 있는 노래죠. 그러니까 타이핑 연습하는 코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네. 네. 꼭 엔딩곡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이잖아요, 이 곡은. 그렇죠, 항상 네. 엔딩이었죠. 네. 여름에 신나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냄새 나게 제가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잘 네.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노래를 조금 높여갖고 제 키에 맞춰서 부르면 약간 락이 되거든요. 네. 아, 그걸 못했네. 아이고, 아쉽다. 그러면은 또 다음, 다음 주에 또 할래요. 너무 못했어! 아이고. 아니, 네. 저희 네. 너무 신났었어요. 그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여기 여러분들이 행운이세요. 네. 거북이 네. 여러분들이 맨 얼굴에 이런 노래를 보고. 얘기를 못 봐요, 이거. 아유. 아이고, 나네. 고마워요. 어떻게 땡몸도 좀 예. 아유 나는 오늘 어디 갔다 오느라고 화장 좀 했어요. 아우 얄미워. 이겁자.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여행 떠나고 싶은 데 있으세요? 가을에? 가을은 여행은 저희 이제 금비 씨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굉장히요. 내년 아침에 그래서 몰디브를 지금 100 얼마에 가기로 했는데. 자. 내일한테 속았어요. 패키지로? 네, 네, 그렇죠. 패키지로 가시는 거구나. 네, 네. 패키지인데, 네. 네, 패키지는 패키지인데, 굉장히 싼 가격인 줄 알고 되게 신나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다지 뭐 싼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매니저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저희 보이지도 않네. 어. 아이고. 가끔 가수분들이 오셔서, 네, 네. 우리 매니저는 이래요. 그래서 네. 대놓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 어, 오늘 뭐 그렇죠.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저분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 저희 노래를. 네. 하는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내가 지금 좀 전까지 자다 왔어요. 차에서 네. 목이 안 풀려갖고. 아, 근데 뭐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그냥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얘가 고발합니다. 예, 네.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하시는지 얘기해요. 다음부터 간봉. 닦아야 네. 되겠어.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네. 예, 우리 막내는 이제 좀 따뜻한 나라, 겨울을 싫어요. 추운 거를 진짜 무서워해요. 아, 예, 그래서 여름 나라를 좋아해갖고 조금 네. 나가려고 하고요. 저는 아주 덥고 아주 추운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예, 여름에는 물에서 화끈하시... 놀고. 화끈하시군요. 그런가? 네. 그래서 여름에는 물에서 놀고, 네. 겨울에서는 이제 눈에서 놀려고. 보호도 살찌러. 아이고! 나도. 아, 여러분들 여행 떠나고 싶으시죠? 지금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아, 네. 그럼 방금... 저랑 단둘이 가실게요. 어? 비용은 이분, 비용은 이분이가. 오, 몰래 쪽지 주세요. 내가 가실 때 거를 뭐. 대신 선물로 갈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 네, 네. 배 한 일주일 끊기는데. 아, 아, 네. 어, 지금 겁먹으셨는데. 다 조용한 거 봐.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네. 저희 막내라 그러십니다. 네. 은비 씨 노래 네. 네. 들어볼 네. 시간이죠. 네. 자, 박수! 인디언 네. 인형처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내 큰빈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연말에 시간식 하거든요. 근데 네. 인터넷표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빨리 찍어, 찍어. 좋아. 오늘 마음도 올라갑니다. 네. 안 올라가면 알아서 해. 다시 어둠이 내리면.
네, 감사합니다. 야. 네. 진짜 반응 뜨겁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 왜 이래? 아니,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왜. 지금 폼으로도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금비 언니 노래 너무 잘해요, 정수빈님.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타오르네, 꺄. 세 분은 네. 뭐 연예인들이랑 안 친해져서 좀 생긴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요? 네. 안 친하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없는데 네.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 이제 지금은 많이 저 제 나이를 알아서 많이 저. 이제 먼저 와서 인사하고 하는데 네. 뭐 개그맨이나 아니면 연기자분들이 제 나이를 모르고 이제 밖에서 보면은 네. 어 그래 야 너 니가 잘하더라 딱 얘기하고 네. 야 넌 몇 살이냐? 딱 이러는데 네. 야 37인데요? 딱 이러는데. 아 형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항상 많이 있었어요. 아 예전 신정환 씨랑 네. 이런 일이 네. 있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일을 계기로 굉장히 잦았어요. 그런 일이.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예, 아시고 하니까 저희가 네. 오빠 나이 때문에 어떻게 어쩌지 않게 월로가 되버렸어요. 지금 그 방송 나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숨어 다녀요. 제가 사실 이 음악 프로나 공개 방송 가면은 네. 혹시나 이제 동료 가수들이 볼까봐 보면은 또 괜히 서로 오해할까봐 네. 괜히 뭐 마치 뭐 제가 뭐 내 나이를 밝혔으니까 인사를 네. 받아야겠다 뭐 이런 것처럼 또 보여질까봐 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새. 근데 음악이 네. 밝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동안이신 것 같아요. 오빠가 원래 동안이에요. 노래를 해갖고 그런 경우고. 네.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네. 어떻게 여행 갈라고? 돌아오지 않는다? 주인도 어떻게? 100년도 뒤로 갈 건데. 네. 일주일이면 된대. 지금. 그래, 나한테 는 다른 거 갔다 오겠다. 갔다 오지. 돈 다 된다고. 그니까. 어떻게 거기는, 거기는 생선이 장어밖에 없어. 아유, 네. 저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아, 라디오 에이, 제가 맡길게요. 네? 일주일이면 뭐 상관없어요. 우리 오빠 장가 보내는데 뭐. 어떻게 괜찮겠어요? 저희 매니저 어디 갔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네이비 씨 같은 경우는 한 네. 이틀 정도. 네. 예. 저랑 여행 갔다 오시면은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안 되고. 네, 이틀 정도? 네. 생각 중? 지금 생각 한번 해보려고.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 네, 맞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꼭 답을 듣고 말겠다. 네, 끝나기 전까지만 예.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네. 터틀맨의 네. 네. 안들어오게 됩니다. 네. 아니 오늘 랩을 하셔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 오빠가 노래 목소리랑 네. 랩 목소리랑 굉장히 틀려요. 사실 제가 그 리믹스된 샘플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신승훈 선배님이 예. 그 우연히를 리믹스한 게 있어요. 아. 그 랩? 그 예. 샘플 목소리가 좋아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아 샘플 목소리 직접 넣어서 해주신다고. 네 예, 그렇죠 제 목소리도. 와 이거 흥이 나는데요. 이거 잘하려고 하는 거네. 직접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노래 지금 막 우리는 막혀봤는데 네. 내가 성인가요 할 줄 알아? 아 처음으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터틀맨의 네. 노래입니다. 네. 우연히. It's like this, the rap, the rap, the top. Oh! So rock them over your arms. Oh! Move your butt, yes, the big, big, big old boy. Yeah. If you're up against one, shake your body, everybody, listen up now. Sorr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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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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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et's come together. 이렇게 너를 만난 것 아주 후회한 것은 아니지만. Oh yeah! 난 그저 너를 모른 채 살았으면 It's the party can rap, it's rap, it's the rap, the rap from top of the head up. So watch the movie your arm. Movie your butt, yes, the big, big, big old boy. 수많은 사람들 똑같은 두 번 한 거야. 나는 의미 없이 지나쳐갔지만 우연히 나도 모르게 너를 바라본 건 정말 실수였어. 조금 더 줘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나를 멀리 하려 하고
just going wild, happened to the back part of the second part. Spinning ring and a rock and around, just rock it with the wrecking ball.김남영님, 지금 이철민 씨는 학생들 너무 신나셨다고. 아니 제가 노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네. 그 신설동 영마차단 음악다방에서 DJ 생활을 한 두 달 정도 했었는데, 네. 예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도. 아 월급은 네. 많이 받으셨고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네.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서. 오, 거기서 했던 아까 그 멘트 다시 한번. 자 신은 창조적인 사람은 좋아요. 언제나 창조적인 생활 살아가시길 바라. 그때는 반응을 이렇게 했어요. 꼭 하시길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오늘은 왠지 네, 그렇죠. 신당동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DJ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대가 좀 제일 틀려요. 네. 조금 높아요. 다방출 먼저 살아요.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못 봤어요. 네. 울려 그래 어떻게 울지 마세요. 저 사실대로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79년생 양띠예요. 좋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내일 모레면 서른이에요. 네. 이게 서른 되면 하루가 틀려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죠. 지금도 느껴요. 비가 오니까 아유. 허리도 아프고. 쇼마디가 상태 안 좋아요. 내년에 마흔인데 이분은. 아이고, 진짜 좋네요, 언니. 죄송합니다. 서른 아홉이야? 내년에. 아, 지금 네. 그 연세 있으신 또 청취자분들도 있는데. 아, 네. 어,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신나. 오늘은 왠지 치는 창조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네. DJ 흔이가 들려주는 아, 우연, 네. 우연히, 우연히. 네, 들으셨고. 네. 와, 진짜 너무 색다르네요. 오빠가 근데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목소리 원래 톤이 좋으셔서 그런지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잘하진 못하고요. 네. 노래 목소리가 원래 이게 아닌데 네. 지금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조금 오빠가 목소리를 변형을 시켰어요. 원래 톤은 이게 아니에요. 아, 꾸미셨구나. 그니까. 아이고, 꾸미는 네. 알성, 이거는 이제 좀 그 의미 있는 얘기인데 네. 그 타고난 목소리 가지고 네. 음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좀 도둑놈심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네. 저희 음반을 돈 주고 사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예. 그냥 타고난 목소리 말고도 다른 목소리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2년 동안 만든 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목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거북이의 트레이드 마크가, 네. 마크가 됐잖아요. 네. 앞에 노래 시작할 마크가 됐어요. 아하. 마크가 커. 그러니까 마크는 24시간 만약에 이 좋아. 네 아무튼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랩을 놓치셨다는 정작. 근데 네. 땅거하느라고 여기 네. 나오는 랩도 못 하고.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서. 여기서 또 노래 네. 지희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못하는 노래 자꾸 계속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오늘 노래
저러시면서. 그쵸? 에이, 언니, 네, 이뻐. 항상, 그, 지 씨는 항상 성인가요의 부흥을 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네. 하시겠는데요? 네, 세피 일지, 여러분. 네, 사랑해주세요. 네. 리, 리에? 예. 선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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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니들 함께. 떠나가면 눈물을 빚고 돌아오면 미소를 짓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 안녕이라 인사를 하며 다시 올라 대회를 두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멍미가 쏘리 사람들마다 오고 가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연 사랑한다 그 말을 두고 다시 온다 약속을 두고 바람결에 비춰지는 먼지가 소리 장가가 한다
노래가 부르고 딩동댕동 하니까 좋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독거는가는 이 거북이의 노래만 한 게 없어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제가 정말 신나나 해갖고 헤드폰을 네. 끼워봤어요. 네. 아무 음악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어, 안 들려요. 아, 진짜요? 네, 아,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어, 네. 그니까. 어머, 어떡해. 이게 지금 무슨. 아니, 내 못합니까? 음악을 좀 풀어주기 좀 하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네. 아, 이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텐데. 어, 하울링이 난대요, 네. 그러면. 아, 네. 하울링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면 띵! 소리 나는 거 있죠 마이크에서 그런 소리가 그, 난대요. 혹시 연기자 지망생들이세요? 엄청 웃기 연기를 잘해. 좋아 연기들 아, 완벽해. 그치 저는 자기는 막, 재밌지. 그러면 유망해. 어? 네 교수님 막 꽝꽝 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순간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순간 제가 어 깜빡했어요. 이분들 너무 신나게 재밌으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누가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아, 누군지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서하영입니다. 이거 어, 예뻐. 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거북이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어,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요. 네. 네. 얼굴도 이쁘시고 너무 노래가 흥이 나서 네. 다 같이. 비록 음악은 안 들렸지만 너무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박수가 박자가 안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어 왜 박수가 박자가 안 맞을까? 네. 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유, 예. 어 그런 아픔이 이분들에게도 어, 한 번 더 할까? 어, 예.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기 가면, 어, 네, 까만 정자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 전공 최은영입니다. 이뻐, 이뻐, 이뻐. 여기 학교는 미모로 뽑나봐요. 미모로 아니, 그런 아니, 근데 그, 그 뒤로는 뭐. 예. 예, 뭐, 죄송합니다. 네, 지금 터틀맨이 예. 지금 처음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니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네. 노래 잘하시고 아유, 반했습니다. 네. 저기. 아 그럼 처음으로 가실 건가요? 방송 끝나면 그거 네. 가겠습니다. 엄마 엄마 나 장가 간다. 어 나이 차이도 어 그거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23살입니다. 어,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딱 좋아. 네. 25살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 예. 네. 딱 좋아 딱 좋아. 그럼 방송 끝나고. 네. 23. 네. 자, 계약서 준비할게요. 말 못 바꾸게. 어, 그러니까 도망가실 수 있으니까. 평생 계약서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내일 라디오는 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난 내 맘대로 해. 아, 네. 네. 오늘 또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자, 여기까지 갈까? 네. 아, 출장에 가 오늘 또 리포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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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금비씨입니다. 네. 금비씨? 네. 어떠세요? 네, 여기. 아유 부끄러워하시고 나중에 다 방송 일 하실 분들이 네 아, 소감이요? 네 아,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괜찮았나요? 예 네, 너무 흥났고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저 배에 좀 안기고 싶어요 오! 선을 더분하고 가실 두 분 두 분 제가 갑시다 네 두 분 준비해주세요 예 알게 봐세요 좋아 좋아 계약서 두 분 언니들 좀 계약서 좀 뽑아주세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초에 아, 어쩐지 도정 비결이 좋죠.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가, 네. 이번에 넘기지 마세요. 쌍춘년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네. 넘기시지 마시고, 네. 이 두 분 중에, 네. 어, 고르세요. 은근히 피하고 있어요, 지금 언니. 일단, 은근히 피하고 있어. 어머, 어머. 일단 두 분이 싸워봐. 저는 방송을 해야 돼. 그, 제가 어.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네, 분한테. 네. 집이 몇 평이에요? 조금 더 급격으로. 아, 예. 네. 아이고, 참, 욕심도 많으네요. 아유, 네. 농담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 코너 나와주셨잖아요. 네. 네. 어, 지난번에는 너무 힘드셨다고 활동, 그 체력 네. 저하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진짜 안 일어났어요, 일부러. 아, 농담이고요. 오늘도 진짜 예. 재밌었고. 네. 방청객 여러분들 계시니까 더 재밌었어요. 아, 그쵸? 네. 오디션 보는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혼자 있어가지고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네. 너무 그랬는데 여러분 다 같이 있어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유, 네. 항상 그 궁합이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그 예전에, 저는 이제, 그 네이비씨로, 지민이랑 이제 네이비씨가 됐다 그래서 잘 모르고 해서, 친하진 않아가지고, 네. 사실 걱정은 많이 했는데, 네, 참 걱정되네요. 아니, 진행 너무 잘해주시고요. 아, 오케이! 아니, 진행 잘하고, 네. 게스트도 편하게 해주시고, 아, 진짜 신기하네요. 19년생이라고 안 믿어져요. 이 세상의 연륜이 네. 굉장히 들어 보이시고. 네, 원래 양키들이 순해. 근데 얼굴은 어려 보이시는데. 네. 네. 양키들이 순해. 괜찮아요. 네,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가고. 아우, 정말요. 네,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거북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봤는데요. 볼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거북이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도 다 인사해주세요.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